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혹시 여기 취업지원센터 맞나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한국건강공사 네.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취업을 지금 너무나 원하고 있는 준비가 완성된 이름 김민정입니다.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해오고 계셨나요? 취업 준비요? 열심히 여행하고 사람들 만나고 관광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 관광이 내 미래다. 경험 쌓으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특기는 뭐세요? 제 특기가 너무 많은데요. 제 특기는 제 특기는요. 일단 노래 좋아하고요. 춤도 조금 추고요. 슈퍼노바 사건을 담은 에. 별명이 있으신가요? 고기를 워낙 잘 구워서 불판 위의 지휘자라는 불 킬 때 라이트 인 등장인물 삼겹 들어가시고요. 이제 물린다 싶을 때 인터뷰 시장 가실게요. 또 2부 들어갑니다. 뭐 껍데기 이제 등장인물 들어가실게요. 마지막에 볶음밥 커튼콜까지 다 같이 해서 불판 위의 지휘자 네 있습니다. 먹는 것도 관광에 포함이 되니까. 어디에서 일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관광에 사실 모든 분야를 다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가이드도 해보고 싶고 해설사도 해보고 싶기도 하고 호텔리어? 숙박업에서 승무원, 저만의 여행사, 관광이 관련됐다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김관광으로 제가 이름을 개명을 할까요? 별론가요? 민정님 네.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력서를 뽑아왔어요. 꺼내봐도 될까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남들과는 좀 색다르고 싶고 크나큰 열정, 크기만큼 좀 큰 종이로 이렇게 이력서를 뽑아와봤습니다. 이제 관광에 필요한 스킬로 하면은 오래 서 있기가 너무 가능하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다. 지친 기색 없이 항상 웃는 얼굴 장착해서 부정적인 이런 표정과 제스처는 좀 반감을 살 수 있잖아요. 장착.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카페 바리스타 한 분 한 분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미 여기서 제가 서비스를 다 줬기 때문에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품바 사진 모델로 일을 했었습니다. 배고픈 거 막 번지라서 뭐 먹을 거 주면 막 어울리는 취업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혹시나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언젠가는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제가 꼭 미래의 관종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금 머리랑 좀 괜찮나요? 첫 취업이라서. 안녕하세요. 열심히 환영합니다. 취업 못할 것 같아.